네, 안녕하세요. 도전 369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종목과 전략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369%의 수익률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공략할 기업과 매수가를 제시하고 100초 안에 이야기해야 하고요. 만약 목표가에 터치하지 못하면 종가에 매도가 됩니다. 또 매달 1일에는 목표가 달성 1위를 뽑게 되는 만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도 체크해 보시죠. 어제는 김용환 도전자의 수익률에 눈길이 갔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되는 화장품주에 주목을 했고요. 공략주로는 아이패밀리 SC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김용환 매니저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3프로 기업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기업은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바로 따뮤 ENC, 현재가 2065원 바로 매수할게요. 코드번호 013700이네요. 까미 ENC 한번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설주들 다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네옴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어떤 모멘텀들을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모멘텀들이 살짝 수면 아래 내려가면서 조정세가 좀 나온 종목들입니다. 근데 까미 ENC 같은 경우는 대량거래 이틀 전에 대량거래 한번 터진 이후에 지금 5일선 라인들을 한번 두 번 정도를 지지를 테스트해주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한 차례 한번 또 슈팅 관련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놓은 부분들이고요. 동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합건설업, 뭐 부동산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 건설에 필요한 기술인 PC공법, 그래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네옴시티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재건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정부에서 이제 모듈러 주택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제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한번 우리가 또 관심 있게 가져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리도 뭐 이제 지금 자리가 이평선들을 다 저항세를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 형성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듈러 활성화 정책의 수혜주로 까뮤 ENC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월 우승자 신광선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오늘 시장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좀 일정이 있는데요. 요거는 딱 하루짜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2,850원에 말씀드리겠고요. 22,850원 말씀드리고 종목명은요. 휘발유 경유 LPG 공급 사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중앙 에너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004420이고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 플러스 3%로 완전 단기 종목이다. 오늘 중으로 뭔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유는 오늘 오전에 드디어 화물연대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해 조합원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들이라든지 뭐 대성에너지, GSE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던 원인은 유가가 빠지는데도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인해서 계속 뭔가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좀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주가 테마가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12시 이후에 공개가 되거든요. 12시 이후에. 그래서 12시 이후까지 뭔가 결과가 나온다면은 여기서 뭐 파업을 처리하면은 뭐 이 정도 떨어지겠죠. 근데 파업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타격 전쟁 확대 우려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천연가스 관련된 또 관련주기도 하니까 두 가지 모멘텀 보시고 오늘 파업 철회 여부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오늘 중으로 플러스 3%를 제시드리면서 오늘 안 움직이면 매도한다라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유주 중에서도 외국인이 사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중앙 에너비스에 편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덕 매니저 연결해 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소위 아바타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덱스터도 탄력받고 있는데 리뷰해볼게요. 네, 덱스터도 제가 아바타2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바타2의 흥행이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덱스터 어제는 좀 시장 때문에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잘 가고 있거든요. 덱스터 여전히 중기적인 목적에 있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18,000원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18,000원까지 잘 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현재가 7,850원에 역시 시장가로 한번 바로 공략해 볼 건데요. NEW, 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바타2가 지금 흥행이 뭐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시사의 평이 뭐 엄청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에서는 다음 주 16일 날 개봉하는데 지금 사전 예약자만 1,500만 명 돌파했고 국내는 지금 다음 주 14일 날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하게 되는데 지금 이 예약이 50% 넘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바른손이 급등하고 있고 바른손 E&E가 상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MD 스테크 또 이 중국에서 우리의 어떤 드라마가 OTT 방영되면서 콘텐츠 관련적으로 올라가는데 듀 같은 경우는요 이 영화하고 콘텐츠를 배급하고 이제 제작을 하는데 6월 달에 영화 매출 1등 나와서 일단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종목이고 지금 아바타2를 디즈니가 만드는데요. 뉴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와 5년 한 편 이상 콘텐츠를 공개하기로 장기 계약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곳이 바로 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2가 이 디즈니 수혜주로 연관되는데 뉴가 또 디즈니 5년간 장기 계약돼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로 보고 뉴로 일단 단기 수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가고 있는 영화 콘텐츠 관련주 중에서 뉴에 편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창호 매니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네, 오늘 알로이스가 급등하고 있어서 종목 공개와 함께 리뷰 부탁드릴게요. 아, 네. 지금 이제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인 물량 들어와서 이제 세력들이 좀 개인들 털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개인들 손절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급등을 시킵니다. 사실 뭐 어제 급등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개인 물량이 좀 어제 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올리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제 물량 털어내는 작업하고 오늘 다시 한번 20%에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종목을 좀 편입해야 되는데 사실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한 12% 정도에서 종목을 봤는데 지금 기다리는 동안 좀 반짝 급등을 했어요. 그래도 좀 편입을 할게요. 어쩔 수 없이. 자, 오늘 존재 편입할 종목은 7,230원에서 핑거스토리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웹툰 웹소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물론 그 아바타2 영향도 있겠지만은 OTT 서비스의 성공과 함께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또 상장한 핑거스토리도 기대가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